한동훈 장관이 양악선의 금메달을 튼 까닭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장관이 지난 인사청문회와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요. 야당 의원들의 작심 공격을 곧바로 되치기를 해서 꽤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어제 신임 검사 임관식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새내기 검사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저도 검사를 했었어요. 처음에 검사가 됐을 때 저는 당시에 이 직업에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직업인으로서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성실한 직업이 잘 없어요. 그게 일하면서 제가 이 직업이 참 괜찮은 직업이네 하고 생각했던 그 지점입니다. 역시 클래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축적된 노하우나 전달된 자산의 차이일 겁니다.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역량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입니다. 어제 신임 검사 17명을 마주한 모양이에요, 한 장관이. 여기서 정의와 상식인 직업이 잘 없다. 그런데 이 직업이 참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바로 검사다. 부모님 얘기도 했고요. 뭐 본인 스스로가 검사 생활만 쭉 했기 때문에 자긍심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검사들한테 이제 임명장을 주면서 보통 뭐 의례적인 이제 인사 말을 하고 뭐 임명장을 주는 게 이제 행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날 행사를 보니까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본인이 보통 준비한 그 이 인사 말은 프린터를 해서 그냥 다 넣어줬습니다. 예. 그리고 즉석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 영상까지 이제 튼 거예요. 저 영상이 뭐냐면 이게 2012년도 런던 올림픽 때 양학선 선수가 7.4의 아주 고난도 기술을 행사하면서 금메달을 땄던 그 장면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아 이게 잘한다라고만 보는데 문제는 이 30년 전에 했던 그 장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 했던 도마 기술 이것과 지금 양학선 선수가 했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체조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을 딴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여홍철 선수는 뭐 여원, 뭐 맞아요. 양학선은 뭐 양모 이렇게 있는데 예. 선수들이 그게 이제 점점 고난도가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만큼 양학선 선수가 갑자기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기술과 이런 것들을 몸으로 익히고 하면서 자신만의 기술을 발현하기 때문에 이제 나아간 거거든요. 바로 그런 점이란 거죠. 검찰이 지금 검수완박 때문에 예전 검사만 못합니다. 예전에 예. 검사들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만큼 권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사가 굉장히 좁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 지원하기가 머뭇거리는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한동훈 지금 장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검사는 정의를 하는 직업이고 또 70년 동안 쭉 수사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쌓여 있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저 영상을 통해서 신임 검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관에서는 별로 미소를 잘 안 보이는 한 장관인데 저 신임 검사들 만났을 때는 좀 비교적 뭐 우는 모습도 있고요. 최병무 위원님, 결국은 네. 1932년 과거 체조 영상까지 본인이 편집할 정도로 네. 뭐 일단 70년 검사의 노하우, 뭐 검수완박도 검수완박이지만 이걸 지켜나가는 게 앞으로 부정부패 혹은 본인이 얘기했던 뭐 깡패나 나쁜 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검사의 어떤 본분은 이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제 후배 검사들한테 그 뭔가 장관으로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검사로서의 긍지 내지는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국면이 이제 검수완박 국면이고 뭐 9월 10일 되면 검수완박 관련한 법들이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그 저 검사들은 이제 그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사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국면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빗대서 자 검찰이라는 데가 다른 그 어떤 수사기관보다 뭐 상당히 괜찮은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그 70여 년, 71년간의 뭐 검찰 수사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이 지금처럼 이렇게 축소 내지는 장기적으로 폐지돼가는 그런 국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까지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후배 검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검사 참 괜찮은 직업이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 야당에서 그걸 키워줬든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에 가장 가까운 게 바로 한동훈 장관일 겁니다. 최근에 여당 의원조차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유력 대권주자로 등장했고 이러한 여론조사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장관님의 부처 운영에도 부담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수치로는 쭉 이렇고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뭐 선두라는 표현보다는 대략 한동훈 장관이 선두권인데 뭐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안철수 이런 인물 가운데 글쎄 한동훈 장관의 이름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고 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야당에서 키워준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측면도 있긴 있죠. 예. 때릴수록 커진다라는 게 이제 정치의 뭐 속성이니까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정치 여건에서의 클 수 있는 여건이라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대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 저기에 오르락내리는 게요. 대한민국에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타 장관을 하라는 건 민생을 돌보고 경제 위기를 돌보고 나의 옆에서 뭔가 좀 힘이 돼달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예. 지금 대권주자 적합도에 오르락내리라고 한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100일이 안 되고 한 3, 4일 됐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국정지지율이 20%대입니다. 부정평가가 거의 70%에 가깝게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보다 그 옆에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돋보인다. 그럼 벌써 취임덕이라는 소리가 입증하는 거냐 이런 오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새로 뭔가를 개혁하고 쇄신하는 모습들 속에서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대권주자를 벌써 4년 9개월이 아직 남았는데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도 부담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에도 부담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같으면은 이런 여론조사를 못하게끔 아마 여론조사 기관에 얘기를 하는 게 예. 본인의 처신이나 앞으로 뭐 말하자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은 주목받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갑자기 또 빼달라는 것도 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예.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부담된다 하면 빼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말을 해서 좀 마무리하는 게 좋죠. 자꾸 저리 오르락내리면요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미움받을 수도 있다.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윤 대통령 취임 100일도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정색하고 하나하나 딱 꼭꼭 씹어볼 여론조사는 아닌데 일단 야당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한 장관의 존재감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은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좀 가볼까요?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를 지금 뒤집기 한 게 있습니다. 과거 여의도 저승사조를 불렀던 증권범죄 합수단 신설에 이어서 추미애 전 장관이 금지했던 바로 재판 전 공소장 공개입니다. 이 나쁜 관행을 고쳐야 된다라는 그 원론에는 다 찬성을 하지만 정치적인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한 상처 제가 충분히 감당을 해내겠다. 지금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전혀 안 한 것이 공소장 전문의 한 중간 정도 자료 제출을 한 것이죠.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비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동안 관행은 공개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제출 거부 지은 죄가 많아서 감출 것도 많습니다. 울산 관건 부정선거의 진실 감추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지은 죄가 워낙 많아서 감출 것도 많은 겁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이 다시 돌려놨어요. 추미애 전 장관이 금지시켰던 재판 전 공소장 공개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과거의 잘못이었고 지금은 정상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는 늘 본인 진영에 있는 사람이 수사를 받는데 그것이 공표가 되고 논란이 되면 이거 피의사실 공표고 아직 확정되건 혹은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넘어간 것도 아닌데 왜 벌써 공개되냐.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반발하고 한쪽은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공개한다는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 2019년에요. 모 의원이 자녀 채용 청탁 의혹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는데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했는데 그 의원이 바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고 예.
관련된 의원들이 나와서 검찰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가 옳다, 어디가 나쁘다라고 보기엔 좀 복합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전 세계적으로 기소된 이후에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법조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마련이 돼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것이 오락가락하지 않는 현상이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건과 맞물려서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 이렇게 바뀌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 장관 측이 강조한 것이 국민의 알 거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예요. 저는 뭐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거리라는 측면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만 거꾸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연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재판이 있잖아요. 여론 재판이라고. 예. 그래서 기소가 되거나 혹은 그냥 수사 단계에서 소위 흘리기를 통해서 공개된 사실이 마치 이 사람이 벌써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받으냐 되면서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들 그 가족들까지 타격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것이 옳다 아니다를 떠나서 국회와 법조계가 모여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현 변호사님 말씀은 그 논리라면 어쨌든 2년 전에 정권 관련 수사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해서 공소장을 공개하는 걸 금지했던 추미애 전 장관도 당시에는 좀 이게 부적절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뭐 부적절하다라기보다는 이건 여야를 두고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그 전에도 반복됐던 현상이라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원래 2년 전에 아까 화면에도 만나봤다시피 그 공소장 제출 못하게 제안했고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에 들어서면서 7일로 개선을 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적용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공적인 인물,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권력가라든지 이런 공적인 인물들에게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인물들을 다 뭐 언론이 보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관심이 있고 공적인 인물들은 일단 대중의 공공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어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기소 전 단계에서 혐의 사실이 공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공정할 수 있는 공정하다는 게 뭐냐면 권력의 어떤 이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제로 재판 등등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적 합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추미애 장관은 딱 일도 양란식으로 이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사실은 유명 인사나 이 정치인들이 이 어떤 면에서 수사를 받을 때 일체 우리가 보도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까지 다다른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은 예전의 어떤 관행으로 다시 돌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적인 인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는 법원에 가서 수정될 수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인물이 될 때는 저는 이런 것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자 알 권리와 이런 혐의 사실 뭐 이거는 충돌이 돼 있는 건 사실인데 알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뭐 그게 판단이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문재인 정부 때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예. 그때까지는 지금 얘기하는 공소장 비공개 이게 그 지금 한동훈 장관이 되돌려놓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역대 정부에서도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도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소를 하면 기소 직후에 공소장에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거를 돌려놓은 사람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돌려놓고 그걸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시 되돌린 거니까 이건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예.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그 역대 정부가 다 똑같이 해왔던 관행, 그렇죠? 그거를 추미애라는 독특한 사람이 돌려놨는데 그걸 예. 다시 원위치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걸 그냥 뭐 공방이다 그래서 이렇게 1대1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역대 정부가 해왔던 방식, 그 해왔던 방식이라는 건 결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측면, 그거를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저는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지금 뭐 여기서 아 그거는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최명우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돌려놨던 시점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박상기 장관 때까지 돌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의 것들을 돌려놓은 건 비정상화에 정상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아니 그런데 관행이었으니까 예전에 정상하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달라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인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언론 한번 보세요.
가로 열고 김모 씨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김모모하고 이름 쓰고 가로 열고 주소 열고 나이 열고 해서 사실상 언론에 무슨 범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피해가 유발되는 정도로 했었고 일단 그때까지는 검찰의 시각일 텐데 그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언론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관행을 한 거고 두 번째로 꼭 기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이 단계에서 공개가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재판 단계에서 다 공개가 되고 재판 결과는 대부분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자 시절에 이건 이제 보수당 출신 정치인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예. 무죄를 받았다는 기사를 썼기 때문이었어요. 왜냐? 이 정치인이 피를 토하면서 하는 얘기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일단 기소가 되면 정치인의 생명은 끝나는데 무죄가 되었다는 것을 알릴 방법은 너무 없지 않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기소와 재판 예,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일단 있어요. 일단 재판 전 공소장 공개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요즘 한동훈 장관의 뭐 대정부 질문 발언도 있고 일거수 쪽이 많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 최근에 신동아에 이런 기사가 실린 모양이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의 학창 시절 얘기가 있으면서 학교에서 한동훈 장관 모르는 이 없었고 평의조와 반장을 도맡아 했고 소위 말하는 날라이들도 함부로 못했다. 꽤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됐던 신동아 기사 내용도 좀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하고 한동훈 장관 이제 그다음 학교 다닐 때하고 보면 보통 고등학교 때 가면 이제 이 시험 성적에 따라서 이름을 갖다가 써놓습니다. 1등 누구, 2등 누구, 3등 누구 이렇게 해서 쑥 순서를 써놔요. 그게 이제 학생들의 어떤 학력의 어떤 그런 이 촉발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써놓는데 예전에 그랬죠. 예. 예. 제가 들어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현대고등학교 압구정동에 있는 예. 거기를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1, 2, 3등의 이름을 써놓은 모양이에요. 예. 근데 항상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 2, 3등의 어떤 거기에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논다라고 그러죠. 학교에서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1등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 이 보면 그게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예. 불문율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등만큼은 보호해 준다. 어쩐지 전 많이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예. 이 불문을 좀 어느 집단에 다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등들은 이 논다는 친구들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야지만이 자기들도 어떤 면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고. 예. 이 충분히 나중에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회 나가 잘 되면 잘 좀 봐주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하여튼 우등생으로서 꾸준히 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좀 명성을 날렸던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아 인용은 제가 짧게 한번 만나봤어요.